What senso calam? So calam. What senso calam? What senso calam? 안세소 칼람 사원인데요. 여기는 비교적 관리가 잘돼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동자승이 이렇게 수리한 걸 봤더니 페인트를 공사를 하고 있나 봐요. 지금 이곳 루앙파방은 유네스코에 지정된 데라 수리하느라고 아주 바쁩니다. 색을 새로 도색하고 있어요. 센소카 무슨 코람이라는데 절 이름이 조금 거시기 합니다만은 자 이곳은 절터가 그리 높지는 않아요. 그런데 바로 도로가에 있어서 금방 찾을 수가 있습니다. 소카람 센소카람 사합니다. 와 센소카람. 자, 완센소카람 사원을 보고 있습니다. 저쪽이 도색을 하는지 이제 사다리 같은 곳이 있네요. 네, 지금 공사 중이에요. 네, 조금 전에도 저기랑 탈로왕 사원이랑 갔다 왔는데 수리하고 있던데 여기도 수리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수리를 잘 되고 있어요. 이렇게 색이 잘 보존되고 있습니다. 저 보세요. 네, 절 이름이 왓센소 카람, 완세소 카람, 왓센소 카람 사원입니다. 센소 카람, 완세소 카람 사원. 여기도 이제 뭐 그리 널리 알려진 사원은 아니기 때문에 입장료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입장료가 없어요. 누구나 볼수 있는 아주 좋은 곳이죠. 이런 데는 보통 패키지 여행에서는 곧 가지 않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사진 찍으려고 보세요, 완전히. 사바이디. 아, 고급 차량이 저 속에 숨어져 있네요. 와. 소칼람 사원, 왓 소칼람. 비교적 잘 보존되고 있습니다. 네. 여긴 그 고대의 도시이기 때문에, 무한. 고대 도시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보통 1300년 막 이렇게부터 란산 왕조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된 건물들이 많습니다. 소칼람 사원, 이쪽에는 거의 사원들이 대부분 다 골드, 금색으로 색칠이 되어 있습니다. 안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잠겨 있습니다. 이쪽에도 들어갈 수 있나 모르겠는데. 이것이 본 건물입니다. 주 건물. 소칼람 사원, 왓 소칼람. 와, 저거는 이제 새로 사왔나요? 삐까뻔쩍이네요, 아니 삐까뻔쩍. 이거는 뭔가요? 바퀴가 달렸는데 그 위에 사람이 탈수 있는 그런 것이 있군요. 금으로 된 의자가 도착했습니다. 네, 완전 이뻐요. 아, 뒤에서 이렇게 직접 만들군요. 오. 봐보시면 나무로 이렇게 직접 만들었습니다. 요. 완전히 정교하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타카로 찍었네요. 타카로 딱딱딱 찍어서. 와. 거의 뒤쪽에 이런 목공소를 아주 보수공사를 하느라고 준비를 해놨네요.
아, 뒷문도 있네. 뒤에서 들어오네요, 저기는. 난 항상 안문하는데. 여기는 수리하고 있는 소칼람 사원입니다. 자, 왓 소칼람 사원. 사원 부지는 그렇게 크진 않은데요. 건물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벌써. 건물들이 여러 개 있어요. 가보시면. 안에 내부는 볼수 없게 이제 문이 잠겨져 있긴 한데, 뭐 기본적으로 불상이 있겠죠, 안으로. 그리고 좌우에 뭐 작은 불상들이 이렇게 진열 나열돼 있겠죠. 소칼람 사원. 이것도 뭐 전시 보트 같은 것이 전시된 것이 과거에 이제 타고 다니던 건가 봐요. 자, 여기는 밖에 있는 불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안에 걸못 보니까 요거라도 봐야죠, 네. 예. 불상이 이렇게 있습니다. 왓 소칼람 사원입니다. 거의 금으로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로 무슨 페인트 도료가 금색이고 진짜 금은 아니죠. 하지만 루앙파방 시대 때는 여기가 그 무앙부한 고대 도시이기 때문에 아마 진짜 금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다 빼앗기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 안쪽에는 또 있네요. 이런 것들은 제가 이쪽 그 루앙프라방에 있는 저를 지금 오늘 계속 돌아다니고 있는데 사찰마다 이런 큰 배가 있어요. 이게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건들지 마란 소리까? 저거 보세요. 큰 배가 있죠, 이렇게. 좀 아까 저쪽에 가니까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사람이, 여러 사람이 저기 앉아가지고 노를 젓고 가는가 봐요. 아니면 타든지. 아, 이렇게 사진이 있습니다, 사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가는가 봐요. 오, 이렇게 배를 타고. 정말 긴데요? 네. 옛날 이제 시대 때 그런 큰 배를 타고 시합을 했나 봐요, 시합. 아하. 그러군요. 근데 왜 이런 것이 그 절에 보관되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간 저기 메콩강에서 이런 그큰 배를 가지고 시합을 했나 봐요. 이야, 근데 여기가 두 개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함은 뭐뭐 하지 마란 뜻이죠. 파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